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휴일인데 나와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재견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골목이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좀 춥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추우시죠? 굉장히 춥네요. 네, 손이 지금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3월 1일인데 이렇게 추운데 어떤 2024년 3월 1일의 추위를 뭔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저 이 안에 지금 유관순 기념관이 있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간답니다. 유관순 열사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3.1절을 맞아가지고 만세를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미국 이화학당이 미국인이 세운 학교거든요. 선교사 학교인데 미국 교장이 막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못 나간다. 그때 유관순 열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는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물리치고 담을 넘어서 나온 학당이 바로 이곳인데 지금은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네요. 네, 유관순 열사는 나올 때 맞고 2024년 대한민국은 유관순 열사를 기리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맡고 있습니다. 서대문영무소는 여기서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가면 한 20분이면 갈 것 같은데요. 서대문영무소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만세를 외치셨는데 이 가까이에 당신께서 다녔던 이 학교를 떠올리면서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추운 바람이 우리 항일의 독립투사들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강력한 신호이자 더 싸우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자주 독립의 깃발이 우리 태극기가 또 유독 더 힘차게 펄럭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먹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손은 굉장히 싫었습니다.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발언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할수록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이 몇 가지로 좀 정의를 해봤는데 서열 동맹이자 군사 동맹이고 독도 약탈 동맹이자 면제부 동맹 그리고 전쟁 동맹 끈물 동맹이다. 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열 동맹입니다. 아니 동맹이라고 그러면은 동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동등하지 않습니다. 1위 누구입니까? 1등 미국입니다. 네, 2등 일본입니다. 한국은 그냥 그야말로 일본말로 시다발입니다.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3.1절 기념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기미독립선언서가 자유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 좋습니다. 자유 얘기해 봅시다. 자유. 윤석열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지 군대 한번 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유가. 도청을 당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말도 못해요. 미국한테. 한마디를 못합니다. 뭐 자유가 뭐가 있어요. 도청을 당할 자유. 네, 그런 자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놓고 뒤에서 궁시렁은 거려요? 네, 뭐, 바이든, 뭐, 참아 말을 못하겠습니다. 대통령 욕을 해요. 뭐, 그런 자유 정도 있는 겁니다. 궁시렁. 무슨 자유가 있다는 겁니까? 작전권도 없는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국의 군대는 미국의 군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군대가 이제 일본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구산화 후보가 용산에서 열심히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아침마다 정말 저희 수가 엄청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싸워달라는 염원이죠 국민분들이. 근데 용산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개 끌듯이 끌고 가요. 개 끌듯이. 인간이 우리 사람이 개입니까 진짜? 카메라가 안 보이면 더 개처럼 끌고 갑니다. 막 바지가 어제 뜯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성 후보를.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렇게 달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순사가 돌아왔구만. 일본 순서가 돌아왔어. 지금 용산 경찰도 이제 일본 순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미일 동맹의 이 서열 동맹 효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군사 동맹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군사 동맹입니다. 미국이 여기 와서 군대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죠. 일본이 여기다 숟가락을 얹고 문제는 뭐냐면은 군사만이 잠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도 그랬죠. 근데 정치도 경제도 다 잠식된다는 겁니다. 어제 뉴스 중에 그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일본이랑 미국이 지금 지네들끼리 좀 반도체 좀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반대하니까 그 한국 기업을 한미일 정부가 그거를 자제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국 정부가 왜 그래요? 미국이랑 일본은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한미일 동맹의 효과입니다. 군사 동맹으로 예속이 되면은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 예속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는 독도 약탈 동맹입니다. 여러분 독도 지금 이미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에서도 지금 뭐 분쟁 지역이라고 했죠. 외교부에서는 이번에 뭐 외교 뭐 국외 공관 그렇게 표시를 했죠. KBS였나요? 거기서는 아예 뭐 표시를 그냥 아예 일본 땅으로 해버리더만요. 이건 독도를 준 것 같아요 이미. 이면나비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 한미일 동맹은 독도를 우리가 내주는 동맹이고요. 다음으로 일본에게 면제부를 주는 동맹입니다. 일본의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면제부를 줬어요. 여기 유관순 여사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일본 놈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일본 놈들이. 수없이 많은 우리 여성들, 20만이 넘는 우리 여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놈들이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천하의 어떤 군대가 전세계 전쟁 역사에서 성노예를 끌고 다니면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일본입니다. 사죄했습니까? 사죄 안 했습니다. 근데 성노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용으로, 징병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뭐 몇 백만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어디선 700만이라고 그러고 800만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게 다만 7명, 8명이라도 문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면제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윤동주 씨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후쿠오카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식민 역사를 지금 면제부를 주고 있다. 윤석열이 오늘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유와 번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일본에다가 할 말을 하고 싸워야 될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전쟁 동맹입니다. 결국은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국지전이 필요합니다. 네, 어제 뭐 이제 김건희 특검을 거부가 돼서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이제 뭐 어제 밤에 밤새 술 먹었을 텐데 이게 자기 무덤이지 않습니까? 결국. 네. 아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래 거부했구나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의 비리를 그걸 수사하는 걸 막은 놈이 막은 대통령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유일한 놈 그게 누굽니까? 윤석열. 그게 윤석열입니다. 어? 이거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뒤덮기 위해서라도 국지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전쟁은 미국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뭐 길을 못 펴거든요 미국이. 한국에서라도 한번 국지전을 해보려고 지금 항공모함을 7대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곧. 네. 이런 이제 전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맹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끝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토가 지금 확장해가지고 아시아로 온다는데 나토가 힘이 세서 오는 겁니까? 여기 저 한미일 동맹 막 만드는 거 이거 왜 만드는 겁니까? 미국이. 지네 혼자로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샌들 신고 싸우는 그 사람들한테 다 쫓겨났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도 지금 힘을 못 써요. 미국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늙고 치매 걸린 그런 제국주의예요. 바이든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좀 이따가는. 그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끝물이거든요. 왜 거기에 우리가 그 한미일 동맹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험한 전쟁으로 한미일이 뭉치면 뭉칠수록 북중러가 더 뭉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위험한 지경으로 들어가냐 이겁니다.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주 독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안중근의 피가, 홍범도의 피가, 유관순의 피가 흐릅니다. 네, 우리들이 끓는 피로 이것을 작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한미일 동맹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 촛불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강력한 핵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센 핵이에요. 우리 촛불 시민들이 갖고 있는 핵이. 이게 바로 탄핵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탄핵으로, 핵 중의 핵, 탄핵으로 윤석열을 물리치고 한미일 동맹을 부셔야겠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범도 정신, 유관순 정신으로 한미일 동맹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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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노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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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주독립 그럼 만세하겠습니다. 자주독립! 만세! 자주독립! 만세! 고맙습니다.